안녕하세요. 저는 이제부터 영어 시작하기 이영 씨의 썸머입니다. 오늘은 쉬운 것 같지만 자꾸 헷갈려서 사용하시는 두 개를 가르쳐 드릴게요. be used랑 used예요. 이게 뭐 뜻으로는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을 하다 보면은 많이 헷갈리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이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먼저 이 표현들이 쓰인 영상들,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쓰인 클립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I am not used to men telling me no. I am not used to men telling me no. I am not used to men telling me no. I am used to frozen waffles. I am used to frozen waffles. I am used to frozen waffles. I used to love to go camping. I used to love to go camping. I used to love to go camping. I remember you used to like baseball. I remember you used to like baseball. I remember you used to like baseball. 네, 잘 알아들으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be used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be used는요, 익숙하다,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라는 말이에요. to 다음에 나오는 것에 익숙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to가요, to부정사의 to, 즉 동사 원형이 나오는 to가 아니고요. 명사 혹은 동명사가 나와야 하는 전치사 to입니다. to에는 to가 보이면 이게 전치사 to일 수도 있고 to부정사 to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둘 중에 뭐가 쓰이는지 정확하게 알고 쓰셔야 합니다. be used to 다음에는 명사나 동명사를 쓰시고요. 이것의 뜻은 뭐뭐에 익숙하다예요. 또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될게요. 비동사를 같이 쓴다는 거예요. 비동사를. 반면에 used는요. 자, to 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이 나온 거 보이시죠? 얘는요. 네. 동사 원형이 나오는 애들을 그냥 to부정사라고 말해요. 문법적으로. 동사 원형이 나오는 애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뜻은요.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라는 뜻이에요. 주의하실 부분은 비동사가 없어요. 주어 하시고 주어 쓰시고 뭐 I, she, he, they 혹은 사람 이름 넣거나 뭐 it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used 비동사 없이 쓰시면 돼요. 그리고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인데요. 과거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 근데 현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사실 굉장히 쉽죠. 어려울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입에 붙이는 게 그리고 정말 이 표현들의 나를 익숙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실전에서 영어를 할 때도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한 설명은 쉬웠지만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입으로 붙이는 연습을 같이 해볼게요. 먼저 실전에서 영어 회화를 하실 때이 표현들을 쓰려면 정말 이 표현들에 내가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같이 할 텐데 나는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해 라고 말을 할 때요. 일어나다라는 표현은 뭐 wake up도 있고 get up도 있어. 여기서는 그냥 get up이라고 쓸게요.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비동사 쓰시고 used 쓰셨죠. 그리고 동사 원형이 나오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getting up이라고 해가지고 네. 명사 혹은 동명사형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I am used to get up early. 아닙니다. 동사 원형 나오면 안 돼요. 혹은 뭐 학원에 따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 뭐 완전 뜻이 달라지는 거죠. 네, 이번에는 나는 일찍 일어나곤 했어는 어떻게 쓸수 있죠? 뭐 학원 했다. 과거에 반복적으로 했던 거. 근데 더 이상 안 일어나는 거는 used to 동사 원형이었어요. I used to get up early. 더 이상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는 초밥 먹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어라고 말하고 싶으실 때는 익숙하다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실 때는요. 이렇게 I am getting used to 라고 쓰시면 돼요. get이라는 동사에 들어가 있는 뉘앙스가요. get을 비동사랑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비동사는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고요. get 같은 경우는요. 그러지 않았다가 그렇게 된다. 뭐 아니면 있었다가 없어지거나 없었다가 있어지거나 하는 식의 변화가 있는 것을 말하고 싶을 때 get이라는 동사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익숙해지고 있어요. 안 그랬다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를 말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I am getting used to eating sushi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원래는 익숙하다는 그냥 be 하고 used였죠. 거기에 중간에 getting만 넣어주시면 돼요. I'm getting used to. 그리고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 안 되죠. 뭐뭐 익숙해지는 거는 be used to ing. be used to ing. 이렇게 외워주세요. 나는 초밥을 먹곤 했었어. 그렇죠. 이제는 좀 쉬워지죠? I used to eat sushi라고 합니다. u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곤 했다? used to 동사원형. 걱정 마. 난 그것에 익숙해. 익숙하자 기억나죠? 비동사 used to 명사 혹은 동명사. Don't worry. I'm used to it. 이렇게 그 전에는 이렇게 동명사로 나왔었던 것만 봤어요. 이렇게 명사형. 이거 대명사니까 명사이기도 하죠. 명사형을 가지고 와도 돼요. 나는 그것에 익숙해. I'm used to it. 나는 그것에 익숙하지 않아. I am not used to it. 걱정만 한 그걸 하고 있어. 이제 너무 쉽죠? Don't worry. I used to do it.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제가 힌트를 안 드리고 한글로만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하실 시간이에요 라고 했을 때 꼭 입으로 작게라도 말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일을 많이 하는 것에 익숙해. 5초 드릴게요. 만들어 보세요. 입으로 시작. I am used to working a lot. 네,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나요? 그럼 하는 것에 익숙하다. Be used to ing. Good. 다음 거 가볼게요. 나는 일을 많이 하곤 했어. 5초 드릴게요. 만들어 보세요. 시작. 입으로. Good. 잘하셨습니다. I used to work a lot. I used to work a lot. 너는 젓가락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 젓가락 여러분 알고 계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Chopsticks라고 하는 거예요. Chopsticks. 자, 여러분 5초 드릴게요. 입으로 만들어 보세요. 시작. Tell 사용하셨을까요? 익숙하다 뭐였죠? Be used to죠. 그리고 이건 심지어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비동사가 앞으로 가져가야 돼요. 비동사를 앞으로 빼야 돼요. Are you used to using chopsticks? 젓가락은 사실 한 짝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두 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항상 복수로 젓가락 두 개 말할 때는 항상 chopsticks 이렇게 복수로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너는 늦게까지 일어나 있는 것에 익숙해? 네. 늦게까지 일어나 있다. 어떻게 말을 해볼까? 한번 여러분 모르시더라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러면은 5초 드릴게요. 입으로 영작 시작. Are you used to staying up late? 늦게까지 일어나 있다는 stay up late라고 하시면 돼요. Are you used to staying up late? 다음. 그녀는 여기 삶에 익숙해요. 그녀는 여기 삶에 익숙해요. 5초 드릴게요. 시작. She is used to life here. She's used to life here. 네, 근데 평소에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주어 she랑 is랑 비동사랑 많이 붙여요. 그래서 she is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보통 she's. I am 이렇게 말하지 않고 I'm, he is 라고 하지 않고 his, they are 이렇게 말하지 않고 they're 이렇게 말해요.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동사가 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띄어놨는데 보통 때 말하실 때는 저거 다 붙여서 보통 말을 해요. 이제 is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지 않은 이상. 다음 거 가볼게요. 그는 커피를 마시곤 했어요. 더 이상 안 마시는 거죠. 5초 드릴게요.
영작해 보세요. 입으로 시작. He used to drink coffee. 잘 하셨겠죠? 네,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저는요, Mr. John이랑 일하곤 했어요. 5초 드릴게요. 입 영작해 보세요. 시작. I used to work with Mr. John. Good. 너 이제 Mr. John이랑 일하는 거에 익숙해? 영작해 보세요. 5초 시작. Good. Are you used to working with Mr. John now? Are you used to working with Mr. John now? Good. 나는 내 새로운 팀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 기억나세요? 익숙해가 아니고 익숙해져 가고 있는 중이야. 어떻게 말할 수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영작해 볼게요. 5초 드릴게요. 시작. I'm getting used to my new team. 혹은 뭐 나는 내 새로운 팀이랑 일하는 거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려면 I'm getting used to working with my new team.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be used to ing랑 used to 동사 원형에 좀 익숙해지셨기를 바라고요. 더 익숙해지시고 더 안 까먹으려면요. 항상 돌아오는 이영시 숙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들 두 개 표현 be used to, used to를 사용해가지고요. 여러분만의 창의적인 응용 예문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 네, 그럼 저희는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재밌는 영어 영상들을 가지고 쉐도잉 기법으로 영어 듣기 연습하시면서 발음도 익히고 단어도 공부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체계적으로 가이드 해주는 것처럼 공부하고 싶으시나요? 네, 이제부터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영시 듣기 연습 어플이 출시되었거든요. 이영시 어플을 통해서는요, 종이랑 펜 없이도요, 어디서든 핸드폰이랑 와이파이만 있으면요, 어디서든 영어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하셔도 되고요, 소파에 앉아서 하셔도 되고, 지하철에 있을 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에서 바로 딕테이션을 하실 수 있거든요. 딕테이션을 하실 때 10번이 자동으로 반복이 되고요, 10번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요, 무제한으로 더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어요. 해석을 보시는 순서에서는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바로 사전을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 혹은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저장을 하셔가지고요, 나중에 마이노트에서 한꺼번에 보시고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쉐도잉하는 순서 때는요, 물론 3번 자동으로 반복을 해드리면서 쉐도잉 하실 수 있도록 하지만요, 더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러분께서 무제한으로 반복해서 들으실 수도 있고요. 내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 목소리랑 그리고 원어민 목소리랑도 비교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쉐도잉으로 충분한 연습을 다 하셨으면요, 음성인식계의 최강자인 구글 음성인식 API에게 내 발음 점수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도 이 어플이 받아 적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부분을 발음을 잘못하고 있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겠죠? 듣기만 하는 강의가 아니라요,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하고 녹음을 해보고 발음 점수를 받아보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더욱 재밌게 어플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어를 접해보시라고요, 요일별로 다른 주제의 영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레벨에 따라서 추천 영상의 레벨도 달라집니다. 커리큘럼이고 내 레벨이고 뭐고, 나는 다양한 영어를, 다양한 수준의 영어, 다양한 종류의 영어를 내 맘대로 골라서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어플 개발비랑 운영비가 정말 상당하기 때문에 무료로 출시하지 못하게 된 점 너무 죄송합니다. 광고로 어플을 도배를 해가지고 운영비를 감당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대신에 정말 부담이 되지 않는 착한 가격으로 구독료를 책정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프리 레슨들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프리 레슨이 다 끝나면은 한 달에 6,000원만 내시면요, 30개의 레슨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은 레슨은요, 무제한으로 언제든지 복습을 하실 수 있어요.
10여 년 전에 제가 공부했던 방법과 그동안 제가 영어 학습과 코칭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꾹꾹 눌러 담은 어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 듣기 실력뿐만 아니고 덤으로 발음까지 향상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이영씨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체크해보세요. 현재는요 안드로이드폰만 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아이폰 어플도 개발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으니까요,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